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면 파고다 박시토익에서 LC를 담당하고 있는 클리오체의 강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 wh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. 이유나 원인을 묻는 거는 다 알고 계세요. 그런데 이 크게 why는 이세 가지 형태만 기억하셔도 90%는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 어떤 명사가 답이 된다 하시면 because of 명사 요 형태로 가시면 이 명사 때문에가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어떤 동사 뭐 편입하려고 또는 직장을 가지려고 하실 경우에는 to transfer to another university 또는 to get a job 요런 식으로 뭐뭐 하려고라고도 해석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because of because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. 오늘 왜 늦었니? 라고 물어봤을 때 because I missed the bus. 가능하죠. 자, 그런데 because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